저희가 마지막으로 바비한테 편지가 하나 더 왔어요. 저한테요? 뭐 형? 네. 바비 2연타. 찬양. 지금 천우에서 눈물 터뜨린 다음 2연타. 이건 크다. 어 뭐냐? 이건 좀 바비 형한테 크다. 형이 더 큰 거라 생각해. 아 할머니야. 어떡해. 아 왜 뭐야 문 뒤닫고 울어. 할머니한테 왔대. 아이고 야야 아이씨 도대체 너야 미친다 야 웃겨봐. 여기 막 안돼 아 어떡해. 아, 나 근데 첫 말이 너무 아팠어. 아, 진짜. 야, 야, 아, 왜, 아, 왜 그래? 아. 문제 읽어봐, 모르겠어. 나 할머니 편지 진짜 너무 못 읽겠다, 진짜. 진짜 못 읽겠다, 이거. 아, 미안, 이거 좀 읽어줘. 내 할머니 편지 진짜 못 읽겠어. 아, 지금 읽어줄 시세가 없어. 이성적으로 한 번만 읽어줘. 아니, 이거 먼저 읽어야 돼요. 자. 아우, 나 할머니 편지 진짜 많이 읽었어. 너도 끝이야. 너도 못 읽어. 뭘 읽어. 끝났네. 아이, 진짜. 아, 진짜 멀쩡한 사람이 좀 읽어봐. 나도 궁금해. 이게 근데, 날짜가 왜 이렇게, 날짜가 되게 슬프다. 2011년 1월 5일. 아, 진짜 오래된 거네. 꿈을 향하여. 김영자씨다. 할머니야. 근데 왜 오늘이서야 받은 거야? 알았어, 안 물어볼게. 애지중지 품던 우리 강아지. 중지 떠난 날 우리의 동공 속에 이들이 맨물되어 가슴을 적시었다. 15년 품어온 우리 강아지 어느덧 날개 달린 백마되어 눈빛 날개 펴고 푸른 하늘 가르며 날아갔다. 너의 해가 묻힌 곳, 희망과 꿈이 있는 곳, 노력만큼 얻을 수 있는 곳, 비전이 있는 곳, 아득한 둥지를 떠나 날개를 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배처럼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너의 날개를 힘껏 펼쳐라. 할머니가 지원이 한국으로 떠난 날 간절한 소망을 담았은 듯. 아, 할머니 꺾었다 진짜. 아, 그만, 야,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날 한국 온 거예요?